언제 나오나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손목시계가 다음 달 나옵니다. 이 대통령 손목시계에는 원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만 얼마죠. 그런데 가치는 상당하죠. 뭐 전직 대통령의 시계 중에는 중고 시장에서 뭐 수십 배의 가치를 호가하는 제품들도 없어서 못 찾는 못 구하는 제품도 있을 예정인데 정성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념 시계 과연 이 시계 뒷면에 뭐라고 새겨질지가 가장 궁금해요. 보통 이 시계 뒷면에 대통령은 뭐 이렇게 새기잖아요, 기념구를. 예, 아직은 이제 앞으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랬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는 어떤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명한 대도 무문, 큰 길에는 이제 문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새로운 대한민국 노무현. 이런 말을 넣어서 대통령의 어떤 슬로건을 해서 이제 어떤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그 시계를 좀 적게 만들었어요. 예. 박 대통령은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이 시계는 행사나 이름만 걸쳐놓지 않고 반드시 그곳에 온 사람만 준다. 그래서 약간 명품 전략, 희소성을 추구한 전략을 썼는데 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시계를 만들지만 그 시계가 아까 중고시장에 가서 뭐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지금 와가지고 버리고 싶은 그런 시계도 있거든요. 네. 저도 계속 이렇게 언론 기자들 만날 때 가지고 있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계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시계를 정말 갖고 싶어하고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 시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도록 그다음에 역사의 길이 남도록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제작을 마무리해서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만족도는 사실 높거든요. 그런 건 또 시계만한 게 없다. 이런 판단에 결국 만들기로 했다. 뭐 당연히 만들기로 해야 되는 건데 김무식 교수께서는 뭐 역대 대통령의 시계 예. 중에서 뭘 어떤 대통령의 시계를 좀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받은 것 같아요. 예.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둘 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계는 제가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렸고요.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이제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구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제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계라는 건요,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이거나 또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통령과 자기를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품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계속 되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5년 뒤에도 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시계가 값질 만큼 대통령이 정말 5년 동안 잘했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키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시계는 가지고 있다가 결국 임기가 지나면 어디 서랍 안에 넣어놓거나 예. 차고 다니지 않는 풍토가 많아요. 저도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만들면 정말 5년 뒤에 오히려 임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차고 다닐 정도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산뜻하게. 네, 산뜻하게. 예. 대통령의 기념 시계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